실감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빨리 가지고 또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천천히 가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세월이 신속히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감사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노력하고 수고를 하는 것처럼 시간을 관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쓰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 시간 속에서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지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써야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억만금을 주고도 1분 1초라도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손해는 마음 아파하면서 한번 물질 손해보면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가면서 이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에 갈등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지금 손해보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번 지나가버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린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물질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와 닿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중에는 마음이 아팠던 때도 있을 겁니다.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난과의 갈등과의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일로 참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과 고민을 했던 그런 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도 있었고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있었고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든지 축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도 우리는 경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투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갈 때도 있고 우리 편이 또 밀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전투에 패했다고 해서 그 전쟁이 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들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 일생의 고통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민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얼마나 좋고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민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해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웃과의 그 갈등의 그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귀한 것을 알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우리가 더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그런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살다 보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내가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소망의 눈으로 봐야 된다. 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는 이런 소망적인 눈만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을, 환난을, 고통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 과거에 그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섬기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피부로 마음속으로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 있을 때 정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단련의 과정이 없이는,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갈등과 고민의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거기는 절대로 정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봤다는 겁니다.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 아픔과 갈등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왜 우리 목사님이 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그곳에서 장사되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그 당시에 열한 제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근처에다 있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꿋대요? 그곳에서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던 그 제자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버스로 가도 2시간 이상 되는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겠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그 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1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갈릴리는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내 사명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교회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과 같이 사랑이 공동체를 나눈 여러분이 이웃들을 위해 생각합니까?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생각을 선한 곳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악한 곳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탄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도 남죠. 깊이 생각해도 모자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분이라고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감격과 결단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결단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한가로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화롭게 고기잡이를 하고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어떤 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 듣는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망설이며 주저하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그들이었다면 이러한 주님이 부르심에 그들과 같은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었겠느냐. 만약 이 시간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주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결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건 그들이 2000년 전에 실제 그들이 삶 속에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감격이 있을 때 결단하게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결단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에 그들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 오늘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갑니까?
보아도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탄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이거 축복이란 말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찬양을 불러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마음에 감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게 되죠.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요. 바울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간절부절합니까?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초월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것을 다 취약시한다는, 세상의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생을 걸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지켜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대신 아파주던가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은 아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밖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 삶의 일생을 건다면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우리가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에게는 이 처음의 감격과 결단이 이미 다 사라져버렸어요. 3년 전이죠. 3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이 감격, 그들의 마음이 결단, 그들의 마음이 헌신, 그것이 이미 다 없어져버렸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없이 버렸던 그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3년 전에 그러한 감격과 결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갈릴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체험했을 때, 처음 결단했을 때, 처음 감격을 느꼈을 때, 처음 헌신과 충성을 결정했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 갈릴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릴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디가 갈릴리입니까? 1995년도 6월달 월로파기 갈릴리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스스로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갈릴리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그 갈릴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느꼈을 때, 내가 처음 주님 앞에 충성관심과 헌신을 결단했을 때, 그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러한 갈릴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때를 기억해라 말입니다. 처음 내가 내 은혜를 체험하고 나를 만나서 거기서 충성관심을 결단했을 그때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심정을 가지고 그때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결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뜻입니까? 옛날 그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체험했을 때를 기억하라는 말. 우리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처음의 갈릴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눈물, 처음 은혜, 처음 감격, 처음 결단.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집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그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틀이면은 1996년을 보냅니다. 이 1996년으로는 다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문턱에 서 있을 이때, 문턱에 서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 지금까지 갈릴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내년 1년은 우리가 정말 그 갈릴리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3년 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 전가를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백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순간순간 이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셨고 오늘 시간 우리들도 갈릴리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별개가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과 성도라고 하는 이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 결단하였던 그 장소,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이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사나마리아의 조그만 교회에서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면 안 돼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문합니까? 이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의해야 할 사명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환경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람을 낚기 위해서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 어떤 프로젝트, 교회를 짓는다든가 무슨 큰 프로젝트 때문에 성교비가 줄어요. 교육이 중단이 돼요.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설득력이 있을까요? 교회 짓는 일이 중단되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할 일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돈 쓸 일 생겼다고 해서 자식들 학교 안 보내고 1년 쉬게 합니까? 어떤 경우,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1996년도 마지막 주일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 갈릴리로 가십시다. 그 갈릴리에 가서 새로운 꿈과 희망과 희망의 1977년도를 맞이하십시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갈릴리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를 간증하며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갈릴리는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뜨거운 은혜와 감격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결단했을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 여러분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 갈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교회를 눈물로 세우면서 결단했을 때,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큰 은혜를 깨닫고 더 큰 감격을 느끼며 더 큰 결단을 하며 더 큰 충성과 봉사로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교회와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이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신앙의 갈릴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갈릴리로 올라가시기를 원하시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결단했을 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갈릴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갈릴리에서 은혜를 나누며 이 갈릴리에서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령의 가정에 우리 믿음교회의 축복에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